예. 저는 현재 36년째 군복을 입고 있는 군인입니다. 따라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군인으로서 명예를 걸고 한 인간으로서 양심을 걸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시 회의는 각 실장들이 돌아가면서 보고를 하면 장관님께서 지침을 주시거나 말씀하시는 순서로 진행되는데 제가 저의 진술에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 당시에 보고한 문건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날 당시에 물론 장관님께서는 여러 가지 업무를 소관하시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날 수도 있고 해당 실장들도 자기 소관 업무가 아니면 기억이 안 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저는 기무사령부와 관련된 장관님 말씀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기억을 합니다. 그날 당시에 우리 기무사 관련해서는 두 차례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백승조 위원님과 관련된 말씀이 기조실장에 보고 있었고 또 하나는 법무관리관이 보고할 때에 기무사와 관련된 말씀이 있었습니다. 당시 법무관리관이 오늘 7월 9일입니다. 안보실 1차장 요청에 따라서 기무사 세월호 관련된 수사 진행 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해 드리겠다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때 장관님께서는 댓글 TF와 세월호 및 위수령 검토 관련 내용 등에 대해서도 알려드려라. 그러나 위수령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법조계에 문의를 해보니 최악의 사태를 대비한 계획은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한다. 장관도 마찬가지 생각이다. 다만 직권남용에 해당되는지를 검토하기 바란다. 추가적으로 기무사의 세월호 민간 사찰 내용은 수사 사안이냐, 즉 수사감이냐라고 질문하시자 법무관리관은 현재 수사 진행 중이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참 어려운 내용을 시간을 좀 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충분히 얘기 듣기 위해서 질문을 좀 안 했는데요. 어려운 답변을 해주셔서 굉장히 의미 있게 받아들이고요. 결국은 당시의 송영무 장관은 기무사 문건과 관련돼서 기존에 취해왔던 장관의 스탠스와 별 다르지 않은 표현을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은 송영무 장관께서는 어쩌면 기무사 문건에 대해서 굉장히 냉정함을 유지하고 있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전혀 아닙니다. 제가 장관께 그럼 다시 묻겠습니다. 예. 지금 민대령께서 하신 말씀은 사실이 아닙니까? 완벽한 거짓말입니다. 적어도 이 자리에 나와서 이 중요한 내용을 거짓을 만들어서 그러면 이 사람 말고 다른 사람도 증언도 좀 들어주십시오. 물론 앞으로 조사가 되겠죠. 예, 조사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 대령이 장관 앞에서 국회의원 앞에서 없는 말을 만들어서 이렇게 와서 보고할 대령 없다고 생각합니다.